It is now time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digital media content available on Arirang's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. And today we'll be looking at a company that plans and designs environmentally friendly weddings. Take a look. 요즘 결혼식은 너무 허례허식이 많은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. 저는 그런 결혼식은 못할 것 같아요. 결혼식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이자 소중한 순간이잖아요. 근데 그런 결혼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과 폐기물 또 뭐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좀 가치 있는 결혼식을 만들면 어떨까. 그리고 그 결혼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좀 행복한 그런 추억을 가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구 환경에도 좋고 사람에게 이제 좋은 그런 친환경 결혼식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. 결혼식으로 인해 버려지는 거를 최소화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어요.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대부분은 대여해서 입거든요. 그 웨딩드레스의 수명이 한 3-4회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.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는 천연 소재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서 입고 예식이 끝난 후에 일상복으로 리폼을 한다든지 해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옷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게 됐고요.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꽃장식인데요. 어떻게 하면 좀 덜 버려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뿌리가 다 살아있으면 되겠다. 그러면 버리지 않아도 이 식물을 계속 살 수 있겠구나.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오신 하객분들께 다 답례품으로 나눠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. 물론 신부가 드는 부케도 뿌리가 살아있어서 예식 후에 이제 심으면 어떻게 보면 결혼식 기념 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. 나는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기획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. 나는 자연이 함께 웃는 결혼식을 디자인하고 싶다.